해가 좀 길어져서 밤은 아닌데. 자, 328페이지 20년간 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고요.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동의하시죠? 왜요? 등기를 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물론 예외가 있겠죠.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라 하더라도요?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 특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겁니다. 자,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울트라 파워 쿠션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모든 판례가 나오고 얘기가 뭐죠? 꼬이는 거예요. 자,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현재 5시 5분인 현재 저에게는 아직 뭐가 없죠? 등기청구권이 없는 거죠. 저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채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언제 채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밤 자정이 돼야 비로소 저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 상대방도 채무자도 오늘 밤 자정 시점에 뭐죠? 소유자인 거예요.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정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거든요. 이때가 아니라 1년 뒤였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을
1년을 늦출 수가 있다면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년의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점의 승계가 인정되고 양시점의 점유사실 인정되면 점유계속이 추정된다. 점유계시 기산점은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효기간 만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뭐가 되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을이 점유개시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 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을이 정가 같은 사람의 법적 지위를 지 맘대로 뭐죠?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점유개시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정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놈이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뭐 보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읽어보면. 다만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시효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뭐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다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취득시효가 하는 모든 판례의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캐치하시면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유는 뭐예요?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판례 같은 취지고. 4번 등기래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뭐가 나오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좀 볼게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취득시효와 같은데 추가되는 것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자, 아까도 했지만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과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어떤 데도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는 민법의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과 함께 출제가 되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불법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도 해주고 인도도 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게 됐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잖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당장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그 상태에서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보자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고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이 등기가 무슨 등기라냐면 무효인 등기를 말하죠.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그것은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전 등기는 무효인데 후 보전 등기 무효인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판례는 소개시켜 드릴까요? 원래 잘 설명 안 드렸는데 졸리신 것 같아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자기 앞으로 뭘 했냐면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옛날 얘기면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 하는 등기니까 간척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최근에 뭐 할 일은 없어요? 보전 등기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제시대가 지난 후에 그 직후에 새롭게 뭘 한 거죠? 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갑이 을에게 인도도 해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서류까지 교부했지만 을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했냐면 등기를 안 했어요. 왜 을은 이 땅을 사면서 등기를 안 했을까요? 의사주의였으니까요. 우리 과거에 뭐라고 해요? 의사주의였대.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야기죠. 의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니까 이 등기 서류를 땅문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등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이 땅을 을의 병에게 판 거죠. 팔고 갑으로부터 받은 등기 서류만 주려고 했더니 병이 뭐라느냐면 을한테 어르신 이제 우리나라도 민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의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에게 땅 문서만 주면 안 되고요.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길래 을이 뭐 의사주의니 형식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등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요. 근데 문제는 등기관들이 이 보전 등기부를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유교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유교가 터졌죠, 그죠? 유교가 터져가지고 막 등기서도 폭격 맞고 막 불타고 막 그래가지고 요 갑의 등기, 보존 등기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등기부는 만들기만 하지 한 번도 뭐 한 적도 없어요? 쓰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부를 못 찾으니까 을 앞에 뭘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뭐죠?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징에 목소리 센 사람이 최고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자식들 내 땅 등기는 방방 뜨니까 등기관들이 이에서 을 앞으로 새롭게 등기부를 또 하나 만들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뭘 해준 거죠? 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이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병 앞으로 뭐가 해드려졌어요? 등기도 이루어졌고 물론 병이 이 토지를 먼저 점유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정이라는 갑의 손자가 오래간만에 구청 사무실 갔더니 창구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더니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떡인가 싶어서 요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한 후에 무에게 팔아먹었어요. 무에게 팔아먹고 무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더니 무가 병한테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땅은 무의 땅입니까? 병의 땅입니까? 아이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얄미워 진짜. 아이씨 진짜 얄밉다니까 진짜. 지금 얘가 여기서 일일이 왜 적어놨겠어요? 지금은 토지에 대해 두 개의 등기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면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잖아요. 그죠? 알잖아. 근데 왜 안 해도 왜 갑자기 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인 것이고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무가 소유자인 거죠. 왜요?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표정처럼 병이 환장하겠죠? 병이 아주 미치고 팔다 뛰겠는 거예요. 근데 병이 이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나는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났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했다라고 병이 무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 땅은 꼼짝없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무게에게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병이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뭐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니까 뭐죠?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뭐죠?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무는 어떻게 해야 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해결된 문제인 것이지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무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평온 공연하고 선이 무과하셔야 되는데 첫째 10년 내내 선이 무과하셔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에만 점유를 시작할 때만 뭐이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병이 을로부터 인도받을 때 뭐였다면요? 선이고 무과실이었다면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10년 지나면 뭐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하게 되는 거고요. 또 등기할 때는 선이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언제요? 인도받을 때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라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선임 무과실이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병이 정한테 또 팔았어요. 또 팔고 또 등기를 해줘서 정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서 팔아먹었으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니까 정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만약에 7년 됐을 때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랬을 때 정은 3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 시효하느냐 아니면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 시효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3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 시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점유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죠. 합산해서 몇 년이면 돼요? 10년. 그뿐만 아니라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다시 말하면 요 10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등기부 취득 시효 해가지고 우측에 판례들이 있어 잔뜩 나와 있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3번 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만 기억하면 동산 소유권을 취득 시효할 원칙이 10년이지만 취득 시효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 지나면 취득 시효한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 시효가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아닌 다른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뭘 필요 없어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주의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소유 취득시 효과에서 가 원시적 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등기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 주어지는 뭐죠? 원시 취득을 이해하고요. 4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 요거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뭐죠? 청구하는 거죠. 그럼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갑에서 병으로 17년 됐을 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뭐죠? 병이니까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갑이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요. 따라서 또다시 21년 돼서 병에게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다시 정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뭐가 돼요? 회복되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 그 내용이 계속 그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나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21년이 돼서 병에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죠? 21년대에 팔렸으면. 그러면 이때 을은 어떡하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인 것이지 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그 판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무엇을 원인은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뭐죠? 다까지 뭐죠? 다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라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의미 없어요. 가입표는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범입니다. 자, 마범 판례는 이런 거예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뭐죠? 양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점유자가 팔아먹은 거죠. 그럼 병은 자신만의 점유 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몇 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다시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끝났고요. 21년 됐을 때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뭐죠? 양도가 됐을 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이 되는 순간 을은 갑에 대한 뭘 취득했어요? 채권을 취득했고요. 을의 병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결국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병은 이 채권을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20년이 지난 후에 양도가 되면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질 뿐이에요? 소유권을 가질 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표정이 어려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번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바번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열심히 나와 있지만 점유개시 기산점 문제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설명 드린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아번이 나와 있는데 설명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답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뭐 하게 되냐면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이해되시나요? 자,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항상 마지막에 그죠? 힘듭니다, 그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을의 점유는 자조 점유지만 악이었어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청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꼼짝없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될 판인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 거죠. 네가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등기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너 20년 동안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지료를 다오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증권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을이 뭐라는 거예요? 갑이 뭐라는 거죠? 자, 취득쇼가 완성됐으니까 등기는 해주겠다. 그런데 너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증권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지료를 나오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니까 아무리 을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소유자가 된 거죠. 따라서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점유 기간 동안에 과실 수취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점유자에게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6번 취득쇼에 대해서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7번째 시효이기의 폭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20년이 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법의 명문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은 20년이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면 을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지금 몇 년이 됐냐면 18년이 됐어요. 근데 갑이 알아보니까 을이 2년만 더 지나면 뭐래요? 취득쇼가 완성되고 을이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꼼짝없이 등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깜짝 놀라서 그런 거죠. 아니 1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나가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이 뭐라는 거죠? 당신이 2년 후에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까 봐 그런다 라고 했더니 을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절대 안 하고 내가 20년이 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이 각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각서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을은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 전에 포기하는 각서는 뭐죠? 무효입니다. 항상 민법 공부하면서 뭘 캐치해 나가는 거냐면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 그래서 장땡이 아니라는 것들을 캐치해 나가야 되겠죠. 핵심 판례는 일단은 안 볼 거고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기억나시죠? 2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래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의 주장이 번복된다. X죠?
자조점임은 추정받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조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4번 잡종재단 일반 재산입니다. 이던 당시에 취득쇼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 취득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 잡종재산만이에요. 나머지 공공용물이나 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쇼가 할 수가 없으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취득쇼 완성됐더라도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타주야 되겠죠? 따라서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선전습득 발견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336페이지까지만 할게요. 그죠? 하고 할 거고 몇 분만 더 하면 되냐면요. 5분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죠? 우리가 첨부부터 볼 거예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건을 일단 주인이 없는 무주물과 주인이 있는 유주물로 나뉘고요. 아,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 뭐면요? 부동산이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무주물 선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주물이 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내 등산 갔는데 반짝이는 게 있어서 주워 보니까 어이 고려청자예요. 무주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는 천년 전에 도자기라 하더라도 누군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주물인 동산이 흔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에 사는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낚시를 왜 하는 거죠? 잡으면 내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뭐죠? 무주물인 거예요. 잡은 뭐죠? 내 건 거죠. 그래서 앞으로 TV보다가 낚시했을 때 막 잘 잡았다가 아니라 뭐죠? 아, 무줌을 선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줌을 선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은 뭐죠? 무주물이기 때문에 먼저 잡는 사람이 뭐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물건을 다시 유실물을, 아, 유주물을 다시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잊어버린 게 유실물, 땅 속에 있는 게 매장물,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주물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 유실물이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 뭐죠? 매장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를 세면대 위에 올려놨거든요. 깜빡하고.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 위에 있다면 유실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수돗물에 쓸려가지고 하수독 속에 처박혀 있으면 그건 뭐예요? 매장물이에요. 그래서 매장물과 유실물은 발견이 용이하냐 안 하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있으면 뭐죠? 유실물.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으면 매장물이고요. 일단 다 유주물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줘야 되는데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라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러시아 시대에 뭐 제정 러시아들의 금괴를 싣고 있는 뭐 보물선이 뭐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업체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그거를 인양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죠 수십조 원이니 뭐니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뭐예요? 깨갱하거나서 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러면서 사기로 갔잖아요. 그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정 러시아 시대의 금괴라면 누구예요? 러시아 거죠? 유주물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럼 뭐죠? 매장물인 거예요. 그러면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섬을 꺼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금괴가 말하는 대로 수십조 원이라면 공고할 필요도 없어요. 꺼냈다라는 뉴스 나오는 순간 바로 러시아 대사관에서 어떻게 해요? 내 거니까 뭐죠? 내놔라라고 요구할 게죠. 안 주면 뭐요? 러시아 애들이 막 전쟁하죠. 난리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건져봤자 걔네들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 아니니까 뭐요? 건지려고 하다가 안 건지는 거고. 그럼 결국 뭐요? 투자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37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첨부가 나오는데 첨부부터는 우리가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